보여줄 수 없는 사진, 거주지, 결제 정보, 사생활이 담긴 스마트폰, 이 모든 걸 지켜주는 수단, 보안, 비밀번호, 패턴, 지문, 그리고 얼굴.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0은 얼굴로 보안을 한다는데 안전할까요? 얼굴로 결제해도 괜찮을까요? 페이스 아이디는 애플이 아이폰 10을 출시하며 새로 내놓은 보안 기능입니다. 얼굴로 잠금 해제하고 로그인하고 결제도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아이폰에서 지문으로 했던 인증들을 얼굴로 대체한 겁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이런 과정으로 사용자를 인식합니다. 먼저 이용자의 눈이 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도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려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닷 프로젝터가 얼굴에 3만 개의 점을 찍어 3D 얼굴 모형을 확인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도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킹을 막기 위해 촬영된 이미지는 랜덤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데이터로 변환하고 등록된 데이터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일치하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얼굴을 인식하고 학습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얼굴을 정확히 가져다 댈 필요 없이 폰을 들고 있는 자연스러운 각도에서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얼굴을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페이스 아이디는 다른 보안 수단보다 안전할까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이런 보안 기술들을 써왔습니다. 비밀번호나 패턴 인식, 지문과 홍채를 써왔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얼굴까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보안 장치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보안 방법마다 각각의 편리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친구 몰래 친구의 폰을 잠금 해제하는 상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나 패턴 인식. 꽤 간단합니다. 친구가 잠금 해제를 할 때 몰래 받으면 됩니다. 주위에서 약간만 노력을 하면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멀리서 비밀번호를 해킹한 사례가 있는데요. 44m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을 촬영해 암호를 알아낸 거죠. 그 다음 지문 인식. 지문 인식 같은 생체 인식은 관찰에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 손가락에 접촉시키거나 지문을 촬영해 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화질로 찍힌 사진을 3D 프린팅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꽤 어렵습니다. 지문이 찍힌 사진이 굉장히 고화질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굴 인식. 얼굴 인식은 친구가 잘 때 몰래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눈을 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암호에서 생체 인식으로 이렇게 보안 수단이 발전해온 순서에는 한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네 주인님이다 하고 알려주는 방식에서 주인님 오셨어요? 하고 스마트폰이 알아보는 방식으로 변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안을 해제하는 과정이 점점 더 편리해졌습니다.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를 채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굉장히 편한 인증수단이기 때문이죠. 애플 엔지니어의 말에 의하면 그냥 보안 과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사용자 경험을 무척이나 중시해온 애플에게는 이러한 선택이 당연한 거죠. 아이폰 10이 출시되고 사람들이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느낄 감정은 안전한 것 같아, 좀 불안한데 보다는 편리하네가 될 것입니다.